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조국이 지금 한동훈을 응원하잖아요. 조국이라는 놈이 당대표잖아. 이 조국 신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이 싹 다 범죄자야, 범죄자. 이것도 다 한동훈 잘못이지. 법무장관 때 이런 것들을 왜 그냥 풀어나갖고 미친개들을, 미친개들이 모아갖고 지금 당을 만들고 설치되냐고요. 이제 인지도가 없잖아. 좌파들도 알지. 우리가 국민의힘 잘못하면 국민의힘들 욕하듯이 비판하듯이 조국이 당선되기 전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처럼, 끌어내릴 것처럼, 검찰 개혁을 할 것처럼. 근데 이놈 뭐했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이재명하고 손잡고 문재인 지령받아갖고 진실을 덮었잖아. 검사를 다 살려줬죠. 그리고 개헌만 떠들고 자빠졌고. 누구 새끼야 너보고 개헌하라고 새끼야 국회의원 뽑아주고 지지한 건 아니잖아, 비례대표를. 이게 얘네들이 능력이 원치 없다 보니까 당을 홍보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커리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고 다녀요. 허은아 노래 자랑 나가갖고 나간 것도 아니야. 예선이 있어. 우리 엄마도 옛날에 노래를 좋아하셔갖고 MBC 주부가 열창에도 지금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 우리 엄마. 노래를 너무 잘하셔갖고 노래자랑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MBC 그 이상벽 씨가 진행하는 TV 방송이고 그건 더한 거고 출연료도 많이 주던데. 그때 당시에 막 50만 원인가 주던데. 20년 넘은 것 같은데. 20년이 30년 되거든. 엄청 많이 주더라고. 그만큼 우리 세금으로 공영방송에서 돈 지랄하는 거야. 연예인들 돈 퍼주지. 야, 허은아, 이 노래자랑이라는 건 전국 노래자랑 이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있네. KBS 전국 노래자랑. 이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예심이 있어요. 예심을 통과한 사람들이 방송에 이제 흔히 보는 그 사람들이 예선을 거쳐갖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허은아라는 애가 2차 예심에서 떨어졌나 봐. 탈락했대. 얘가 말하는 거 보세요. 개혁신당 알릴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 야, 얘네는 조국당은요. 지 당을 정치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잘해갖고 알리는 게 아니라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갖고 빰빰빰빰 그거 아줌마 아저씨들 안전히 할아버지도 안전히 거기서 홍보하겠다고 발상 자체가 얼마나 수준 떨어집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변명일 수도 있죠. 얼마나 이 국회의원이나 이게 비례대표잖아 싹 다 얘네들은 국민의 지지를 진짜 제대로 받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 그냥 앞잡이들 그냥 번호 한번 받아갖고 변호사 의사 이런 애들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노력하고 사회 물정도 모르는 기득권만 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그런 것들이 돈 그냥 지어주고 변호포 뽑아갖고 비례대표 당선된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전국 노래자랑 나갑니까? 이거 하다가 걸리니까 아마 개혁신당을 알리려고 나갔다. 그런 개소리라고 자빠졌는데 허은아 아니 좀 비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 세금을 쪽쪽 빨아쳐먹고 보좌관들을 9명씩이나 거느리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 다 지들 돈입니까? 우리 돈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전국 노래자랑 다니고. 한동훈이 지금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까였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얻어차였죠. 공개 망신당했지. 김기현 전 대표죠? 원내대표인가요? 당대표였나? 아니, 존재감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한지도 모르겠어요. 김기현. 울산시장 할 때는 참 잘했었는데 김기현이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동훈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동훈이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얘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자빠졌어. 안방에 가야 될 놈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이놈이 웃긴 놈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하는 만큼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요. 총선 전에 죽었어야 돼요. 한동훈이가 그렇게 방치해준 바람에 살아남았고 이런 정말 온갖 종합범죄 선물 세트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재명에게도 한 토막도 안 돼요. 지지율이. 보세요. 이게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입니까? 이게 여기에 설문조사에 반영하는 자체도 웃기고 아무튼 보시면 한 토막도 안 되죠? 여러분 산수할 줄 알죠? 더하기 빼기. 수학이 아닙니다. 과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41.2% 한동훈 19.2% 20%가 돼도 반토막이 안 되죠. 조국 이준석. 김문수 장관이 잡혔네요.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아. 물론 우리가 리서치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수치가 참 중요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리서치를 하려면 표본이 중요해요. 로데이터가 중요해. 아무튼 이렇게 반토막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걸 보시면 대구 경북 PK에서도 이 범죄자 이재명한테 발리고 있다.
이제는 우리 텃밭에서도 한동훈이를 지지 안 하는 거야. 여기가 뭐 전라도입니까? 광주야? 전남이야? 전북이야?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인데도 한동훈이 이재명한테 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기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비호감도. 아, 비호감은 한동훈이 1위 33.4%, 이재명이 29.6%. 이건 얼마 차이도 안 나. 어쨌든 한동훈 축하합니다. 뭐라도 1등해서.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1위야. 어, TK, PK에서도 이재명 범죄자한테 까이고. 참나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성별 호감도. 남자보다 비호감도가 이제는 여성이 역전을 했구만. 그러니까 이거 소수의 타이들. 한동훈이 모자라서 한 가지만 얘기해봐. 어대한.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상한 아줌마들, 맹신도들, 정신병자들. 이거 빼고는 여성들조차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미워합니다. 싫어해. 비호감. 또 1위. 자, 이건 보세요. 자, 여기 제목만 보세요, 그냥. 한동훈 특별감찰관 도입. 80만 전당원 여론조사 검토. 이게 뭔 말이냐면 국민 세금을 써서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 지 마음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도 표본을 보여드렸잖아요. 보통 1,000명, 2,000명, 2,000명도 안 해요. 보통 1,000명 요 내외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이게 무슨 문자를 날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물어보고. 솔직히 얘는 이것도 조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 표본을 조작하는 거지.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 현안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질문지를 작성을 해갖고 그걸 갖다 물어보면 국민들이 어? 한동훈이 말이 맞네? 라는 쪽의 여론이 조성될 것 같으니까 그런 또 잔머리를 쓰는 거죠. 얼마든지 표본은 내가 항상 중요하다 했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놈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이 표본이 중요하다. 근데 요놈은 그걸 또 조작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이 국민의힘당에서 당연히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표본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지금 보면 이놈이 지 마음대로 우기다 안 되니까 그러면 80만 전당원 여론조사하자 이러는 거야. 야, 이씨, 네 돈으로 해. 야, 여러분 이 1,000명 표본을 가지고 리서치하는 거 돈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것도 막 1,000만 원 이상 깨진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일이 전화를 돌려갖고 인력비도 들어가고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전화합니까? 아니면 뭐 AI로 돌립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러면 이 단순 계산으로 1,000명에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치면요. 80만 명이 얼마예요? 물론 또 많이 하면 할인도 해주겠지. 80억인가? 만 명이면 1억, 10만 명이면 10억, 80억. 그렇죠? 뭐 많이 하면 좀 단가가 줄어들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야. 80만 명을 어떻게 리서치를 하니? 1,000명 할 놈아. 1,000명, 2,000명 하는 것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돈으로 해, 이 네 사비로 80억을 들여서 한번 여론조사해봐. 표본은 네 마음대로 짜든지 말든지. 이게 웃긴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게 당원 1,000명, 2,000명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1,000명, 2,000명만 설문조사를 한다? 그럼 이게 80만 명의 전 당원의 여론이 아니잖아요. 1,000명, 2,000명 갖다가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네 돈으로 해, 알았어? 하겠습니까? 지 마누라 외제차 사는데 몇백만 원 아끼려고 주소까지 이전하는 새끼들인데.